여러분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사를 내는데 이곳에서 좌익계들이 와가지고 집회를 한다, 괴롭힌다, 그럼 언제든지 연락을 하십시오. 정말 연락을 하십시오. 그러한 사람 눈빛도 쳐다보지 못하는 좌익들에게 여러분들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중앙일보 앞에서 중앙일보 언론사와 언론인들의 양심으로 4.15 부정선거를 파헤쳐달라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위에 있는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바라봐 주십시오. 국회가요. 정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성 열린 호국경렬단 운명이 있겠습니다. 일동 운명. 오늘 아침에 반가운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유리한 수사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얼마 전에는 부장검사와 몸싸움을 벌인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행동은 검찰 조직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아마도 많은 일반 평검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낸 내용이 권경의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 하나인 변언 유착의 의혹이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권경의 변호사는 민변 출신입니다.
그리고 현재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방통위 위원장이죠. 심의위원회하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나눴던 대화를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것을 공론화하는 것에 있어 원 변호사는 반대했으나 중앙일보는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익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중앙일보에서는 오늘 기사화를 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그렇게 수사했는지가 이제 그 조각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앙일보에서 특종과 단도 그리고 이번에 청량에 있었던 투표지 개표기에 대한 그 문제를 특종으로 다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좀 더 후속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일반 국민들이 좀 더 서포트를 한다면 중앙일보에서도 지속적으로 아마 기사를 다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앙일보 기사 여러분들께서는 홍석현 사주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바라보고 이번 4.15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에 접근해야만 할 것입니다. 먼저 한 변의 유승수 변호사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변의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조금 전 12시에 조선일보 앞에서 지금 나와 계신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된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보도해주고 그렇게 국민 많은 국민들께 우리의 목소리 그리고 또 드러나고 있는 진실에 대해서 언론사로서 중앙일보가 보도해주기를 호소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자, 중앙일보는 다음과 같은 특종을 지난번에 올렸습니다. 무엇이냐? 7월 4일날 중앙선관위 토요일날 폐기물 차량이 나가는 것을 보고 이를 의심하던 시민들이 이를 추적해서 그 폐기물을 확인한 결과 그 폐기물에서는 놀랍게도 실제 투표용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투표용지는 여러가지 정황상 중앙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 폐기물은 중앙선관위가 폐기하려고 하던 물건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폐기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 시민들이 놀라운 노력과 함께 그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중앙일보는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보도하고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실을 국민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투표용지에 박혀있는 QR코드는 중앙선관위가 그동안 누차 밝힌 것처럼 판매당 동일한 QR코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사실이 거짓임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일보가 보도한 바와 같이 해당 투표용지를 폐기하려고 한 것은 바로 시민들도 아니고 어떠한 특정한 정치 세력도 아니고 바로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해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바로 그러한 짓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고 경악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그리고 부정선거를 밝히고자 노력하고자 하는 여러 시민들의 마음속에는 한편으로 중앙일보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게 그칠 것이 아닙니다. 중앙일보는 그동안 우파의 정론지로서 많은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공정한 보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정한 보도 속에는 당연히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절차의 보장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정선거는 여러 가지 증거들로 인하여 적어도 불법선거, 적어도 부실선거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고 이미 선거무효소송을 통해서 부정선거, 조작선거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사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우리 이러한 국민들의 바람에 조금만 더 부응해주고 조금만 더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투표지 발견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또 다른 특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실이냐? 그 투표용지가 발견됨으로써 해서 해당 투표용지는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령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설치한 불법 특별사전투표소에서 발급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하나만 지역선관위가 설치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선거 3일을 앞두고 3일 전에 긴급하게 공고를 해서 중앙선관위가 오로지 관장하는 불법적인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중앙일보가 특종으로서 보도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저 우리의 주장만을 읽고 보도를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한 해명 자료가 벌써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두 번입니다. 그 기고만장한 선관위가 오만 방자하게 이를 때 없는 선관위가 두 번이나 해명 자료를 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사실이 바로 부정선거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고 선거관리의 부실함, 불법적인 선거가 치러졌음을 자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취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의 해명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미 불법적인 선거라는 사실을 자인하고 그에 기반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하다,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간 오만방지하게 이길 때 없고 법적인 근거 없이도 아무것이나 자기네들 뜻대로 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오던 중앙선관위가 이러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마치 범죄자가 그 범행을 자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중앙일보의 그러한 노력을 폄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중앙일보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그 신뢰를 허물어뜨리지 않고 다시 한번 그 신뢰에 기반한 기사를 여러분들께서 보도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은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분명히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와 같은 선거 무효 소송의 핵심은 바로 재검표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법원은 아직까지도 5월 15일날 소재기가 이루어진 이후로 재검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러한 사실을 꼭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검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거 무효소송에 있어서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대법원이 소송을 받고 그리고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어떻게 법원이고 어떻게 하여서 그 사법부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선거 무효소송은 여지까지 여태껏 그간의 이력에 비춰볼 때 가장 오래 걸린 재검표가 108일째 재검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기한 유례 없이 140여 건의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된 이 4.15 총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108일을 넘겨서도 재검표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반론 보도나 반론을 청구하거나 그 반대 의견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사실 그 자체가 대법원이 바로 선거 무효소송에 관한 국민들의 재판 청구권을 그대로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앙일보의 무리한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앙일보의 우리의 주장만을 그대로 실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난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파해주고 제대로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이 자신들의 주권 행사가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끔 해달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는 꼭 보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저 표현들이
어쩌면 중앙일보 4주부터 시작해서 경영지까지 들리게 될까요? 이 한편에서 저희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중앙일보 기자분들이 꼭 있기를, 그리고 오늘 중앙일보 기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들의 이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바실레TV의 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실레TV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조시화라고 합니다. 저는 이 감사하게도 부정선물을 최초로 유튜브로 알리게 돼서 이런 뜻깊은 행사에 초대가 돼서 연사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는 일반 국민들, 외국 시민들과 함께 중앙일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온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부정선거를 밝혀달라는 내용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부정선거라는 것이 과연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 중앙일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먼저 사회로 부정선거를 알리고 특정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부여에서 사전투표, 사전투표장에서 전자대표기가 문제가 있었던 그 내용을 엄청나게 특정을 밝히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그 전에도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은 있었지만 더욱더 전자대표기 관련한 부정이 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또 기계적으로 그리고 컴퓨터의 어떤 내용, 해킹으로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특정 기사를 중앙일보가 내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특정 기사가 있었습니다. 시흥에 있는 일부 모 쓰레기장에서 중앙선관위에서 유출이 된 것 같은, 파괴된 것 같은 그 실물, 진짜 현장에서 사용이 되었던 그 투표지가 발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 특정 기사를 내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선관위는 해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명은 오히려 더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그 해명 가운데 불법적인 내용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전 특별투표소라는 이제 중앙선관위 그리고 공직선거법에도 없던 정말 이상한 그 이상한 시스템을 통해서 선거가 투명하지 않게 지방선관위로 위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선관위가 전혀 그런 권한이 없음에도 지역 투표에 관여했다는 그 내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중앙일보가 이렇게 특정을 하나 터뜨릴 때마다 중앙선관위는 당황하게 되고 더욱더 자기 자신을 수렁으로 그리고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자백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해명들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자들이 당황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되겠습니까? 그럼 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지만 언론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정권의 이 탄압에 굴하지 않고 계속 특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중앙일보에 뜨거운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희들이 약간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번 4.15 부정선거는 그 개인 그리고 혹은 지역선관위의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들이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자행된 사전투표, 사전투표의 대량 조작이 그 핵심이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미 걷잡을 수 없게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기자 여러분도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제 후배 중에 기자가 있어서 전화를 좀 해봤습니다. 후배한테 야, 기자 좀 내, 기,
기사 좀 내주면 안 되겠니? 우리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왔다. 너 이거 알고 있지? 들어본 적은 있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친구가 반갑게 전화를 받더니 바로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이게 특종인데 이거 밝히면 대박나는 건데 기사면서 특종 욕심이 없냐? 아, 물론 이 기자는 중앙일보 기자는 아닙니다. 특종 욕심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 위험해. 너도 이때까지 부정선거 다 알아. 기자들도 다 알고 있어. 근데 밝혀진 적이 없어. 뒤집어진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끊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거의 한 두 달 전 일입니다. 지금 근데 이 시점에서는 중앙일보에서도 이렇게 기사를 내고 있는 걸 봐서 이 엄청난 증거들이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은 언론지에서도 숨길 수가 없고 정부에서 혹은 어떤 그 압력에 통제가 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은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을 언론사에서도 이미 알아채고 눈치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남은 건 하나입니다. 부정선거를 밝혀서 이 시대에 엄청난 조작을 벌여서 180석을 먹어버린 이 엄청난 부정선거의 특종을 누가 먼저 밝힐 것인가? 조선일보인가? 중앙일보인가? 혹은 동아일보인가? 그 외에 또 다른 지방지인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뒤바뀔 것이고 온 국민이 주시할 것입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중앙일보가 크기를 저희 국민들은 다 바라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미 특종 두 개나 내보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용기를 내시고 그리고 아무리 정권의 탄압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정선거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고 이미 해외에서 주시하고 있고 모든 증거들이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이 역사의 한 점을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밝혀질 일만 있지 이걸 절대 숨길 수가 없는 너무 명확한 증거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정권의 탄압에 굴복하지 말고 이 부정선거 기사를 내보내기만 하면 전국적인 대량의 조작이 있었다는 기사를 내보내기만 하면 정권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 정권으로 탄압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중앙일보가 일제시대 때 정말 제대로 된 언론을 지향하면서 탄압받던 그때 시절처럼 폐간이 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부정선거가 사실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의로운 국민들이 다시 중앙일보를 살려낼 겁니다. 절대 겁을 먹지 말고 옳고 그름을 그리고 여러분 모든 기자님들이 계실 텐데 기자가 처음으로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을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 기자가 되어서 특히 또 중앙일보의 기자가 되어서 나는 모든 비리를 밝혀내고 또 좋은 소식들을 전파하면서 제대로 된 언론인의 사명을 할 것이다. 기자로서의 올바른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아마도 처음부터는 그렇게 다짐을 하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때 그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들을 주저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믿으시고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보시고 옳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승리를 할 것이고 분명히 하늘이 도울 것입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중앙일보의 사장 그리고 그 일가족이 예전에 3.15 부정선거에 연루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앙일보는 절대 부정선거를 보도를 못할 것이다. 기사화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 각자의 종교가 다 다르지만 업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일가족이 그런 어떤 잘못을 행했다면 이것이 또 중앙일보에 이렇게 두 번 연속으로 특정이 나왔다는 것은 바로 결자 해지라고 해서
중앙일보가 잘못됐던 그 역사를 다시 중앙일보가 이것을 모두 풀어헤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천호 일회의 기회를 하늘이 주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더욱더 당당히 이 그 중앙일보에 소속된 작은 뭐 수습 기자부터 해서 모든 기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조선일보의 사장, 이사진까지 포함해서 모든 분들은 정말 결자해지라는 마음으로 떳떳하게 부정선거를 당당하게 밝혀주시고 자료들이 필요하다면 모든 국민들이, 유튜버들이 그리고 여기 와 계신 변호사분들이 다 정보를 줄 것입니다. 무료로 줄 겁니다. 이거 기사 작성하느라고 머리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얘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자료들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유튜버,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 모든 곳에 다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사를 내 주시기만 합니다. 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용기와 결단이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사회, 비참하게 사는 사회, 인권이 무너져버리는 사회가 아니라 진실이 살아 숨쉬는 사회, 정의가 있는 사회, 그리고 더더욱 선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투명하게, 가장 믿을 수 있는 선거로 진행될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그 전환점과 출발점, 바로 이 중앙일보에서 시작되기를 온 국민이 간절히 바랐고 믿고 응원합니다. 중앙일보는 사실을 보도하라! 중앙일보는 언론의 탄압에 통제되지 말고 용기를 내서 기사를 보도하라!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시영 본부상에서 들어왔던 특구용지가, 사전 특구용지가 결국 성양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되었던 그 특구용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바로 대검찰청에서 일단 고발장 접수부터 하고 그리고 6시부터 진행되는 4.15 부정선거 재검표를 요구하는 집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 변호사와 유성수 변호사 얘기하다 보면 고발권이 넘쳐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이 더 많이 이 행동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에 어쩌면 시대의 보도공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문제, 그다음 한동훈을 찍어내기 위한 검찰총장 윤석열의 힘을 빼기 위해서 개망신을 주기 위해서 어쩌면 시대의 보도공작이 있을 수도 있는 오늘 민변 출신의 권경의 변호사, 그 기사를 실어준 기사를 만든 그 작성한 기자가 김민상, 정유진, 중앙일보 기자입니다. 자, 저희들 대한민국 국민들을 믿고 이 두 기자는 후속 취재를 좀 더 열심히 그리고 중앙일보 경영진은 그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과 한동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자, 어쨌든 저는 한동훈을 폭행했다고 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정부자 검사를 고발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명분을 안겨줬으니 한번 열심히 그 진실을 파헤쳐보길 부탁드립니다. 자,
성명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알아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앙일보는 4.15 고정선거에 침묵하지 말고 그 진실을 파헤치길 바랍니다. 제가 거짓말을 못해서 그랬는데. 자, 어쨌든 뻔뻔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라는 이런 독자가 가지는 무게감을 이곳 중앙일보 계열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입사원까지 너무나 잘 아시리라 여깁니다. 현실은 좌우 진영에서 항상 몰매를 맞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중앙일보를 비롯한 언론사들이 정권과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나름의 대안을 내놓기에 대한민국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국가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7년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의혹만을 양산해내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정정 보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일보에 큰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노점이 될 탄핵에 대해 중앙일보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한 배려를 반드시 지어야 합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앙일보 사주와 경영진 그리고 직원 여러분, 그런 탄핵이 오더라도 문재인 정권을 3년간 겪어보니 어떠하십니까? 과연 거의 말대로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했고 결과는 정의로웠습니까? 아니면 거의 약속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나라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마냥 감탄하고 계십니까? 이 얘기를 듣고 계실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이요, 이토록 무능하고 파렴치한 정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로지 북한만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이 이번 4.15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이었습니다. 총선이 끝난 직후 더불어민주당의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이 4월 16일자 페이스북에 올린 캡처 화면을 보면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화면이 보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막대 모양의 기호인 박보들을 사전선거를 선거에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그럴 코드가 진일보와 박보들하며 빡빡 우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즉 현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이병관, 김병관 의원이 막대 모양의 기호를 그냥 기호로 바꾸려 시도했다가 법안이 무산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집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그들 또한 막대 모양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소위 빼박 증거들이 넘쳐나고 그 증거들을 기반으로 100여 건이 넘는 고발과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통상 6월 말에는 결정이 나고 있는 났던 재검토가 지금까지도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언론사 입장에서 회사의 운영가는 직면한 문제점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언론사의 존재의 의미를 언론인 여러분들이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놓고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자들의 입맛에 맞는 언론인이 되고자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냄새 나는 4.15 부정선거를 치른 후 70여 년간 합의됐던 국회의 룰은 온데간데 없이 일방적으로 상식 밖의 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저들의 행태를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시겠습니까? 객관적이고 공정함을 바탕으로 한 언론 윤리와 진실 보도라는 언론인의 본래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때를 쓰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대한민국 법이 만든 공직선거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앙선관위의 부추한 변명이 아니라 적극적인 적극적인 해명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대법원의 신속한 재검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언론인의 역할을, 언론인이 지내야 할 사명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정의를 외면하지 않는,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언론인을 보고 싶습니다. 불의에 대항하며 정의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알리는 언론인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있었던 김민상, 정유진 기자처럼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현 상황을 직시하도록 21대 총선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국민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젊은 기자들이 열심히 사실을 확인하여 기사화를 하려 할 때 데스크에서는 절대 자르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4.15 부정선거에는 젊은 변호사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직 분열을 머리야 하는 아이를 둔 변호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와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아이가 살아갈 대한민국이 불의에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의로운 길에 언론인 여러분들도, 특히 중앙일보 여러분들도 앞장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직한 사람, 불의에 쉽게 무릎꿇지 않는 사람,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내 가족이, 내 이웃이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 아이가 시험을 잘 봤는지, 오늘 나가서 싸우지는 않았는지, 가족의 얼굴을 살피며 이번 달 대출금 이자를 걱정하면서도 우리 오랜만에 외식이나 해볼까 하는 소소한 일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며 이곳 중앙일보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우리의 이 미약한 힘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나아지길 바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조선일보 사주와 중앙일보 사주와 경영진 그리고 중앙일보 언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언론인이 되셨습니까? 네, 이상 감사합니다. 저는 제 평생에 가장 많은 부탁을 해봤고 가장 많은 아쉬운 소리를 이곳 광장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제 평생에 좌파로 오해를 받아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소위 바구니도 맞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 하나 제 마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한 아쉬움, 내가 왜 저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며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정말 손자들의 재롱을 보고 되게 계셨어야 될 여러분들이 항상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저조차도 게으름을 피우지 못할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경찰관 여러분, 중앙일보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거짓된 진실에 당당하게 맞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갈 이 대한민국은
저 한숨도 되지 않는 좌익 세력들에게 이 대한민국을 고스란히 바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180석이라는 이 거대 야당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민경욱 대표와 박주현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를 비롯한 젊은 변호사들에게 왜 더불어민주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침묵거리를 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아마 시간을 끌고 있을 것이고 그 시간 동안 이들은 뭔가를 만들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이 강탈당해도 여러분들은 만약 문재인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보여주고 있으니 그는 공약을 잘 지키고 있어 마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들은 벌써 절대 권력자가 되어 있는 집권 여당 그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졸속 법안을 막 밀어붙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후속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법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 뿌리에는 이번 4.15 선거에 이 부정선거가 개입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뻣뻣하다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경욱과 박주현, 유승수 변호사를 고발하십시오. 그들이 정말 떳떳하다면 고발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비록 보잘 것 없는 이 외침이 계속 울리더라도 지치지 않고 이곳에 함께해 주신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함께 서로 의지하며 이 거짓된 진실을 다시 되돌리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기자회견을 끝나고 저희는 바로 대검찰청에 가서 청량군에 있는 청량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그리고 임의로 개함을 한 그 참석자들을 공직선거법 제243조 투표함 등에 관한 제목으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인 조사는 유승수 변호사가 받을 것입니다. 박수! 자, 네, 그렇습니다. 꼬박입니다. 지금 약 5,000명의 시청자가 보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예, 유승수 변호사는 그 약속을 지키려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젊은 변호사들이 언제 이렇게 대한민국의 부도덕함을 직시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앞장서서 행동을 옮겨줄 때 부족하나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과 함께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도 언론인들에게 앞장서라고 얘기하듯이 귀 한 방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좋습니다. 자, 6시 대법원 앞 길 건너 서초역 4번쯤에 나오시면 저희들이 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어제 대법원에서 우리 보고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서초경찰서에서 제한 통보를 내놨습니다. 말은 제한 통보고 금지 통보입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자고 하는 저희 때문에 길 건너에서 어제 고속편에서 하지만 오늘 비 맞을까봐 짱박아놨던 대형 앰플을 꺼내서 저희가 얘들이 오히려 더 실수했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시 대법원 길 건너에서 다시 한번 4.15 부정선거 대법원장 김명수가 하루속히 재검표 판결을 내리길 바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채청하고 이 집회를 마치도록 하며, 그리고 다시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외치겠습니다. 중앙일보는 4.15 고정성회를 철저히 파헤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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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히 파헤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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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구호는, 마지막 구호는 유승수 변호사님 하시겠습니다. 잠깐만.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평택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요. 한 2분 정도? 왜 그러냐면, 이번 홈플리스 앞에서, 평택 홈플리스 앞에서 지금, 멘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진짜 문재인이가 들어서고 나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부동산을 영업하는 영업사원입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집 행사는 독산가부터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표자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뭐 저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평택에 중앙미군 눈에 앞에서 중앙미군이 거주를 하는 월세를 거주하는 부동산 주택을 제가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구라든가 오산, 그 다음에 용산, 의정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주한미군들이 평택으로 모이는데 그 중에서 가족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거주할 주택. 군인들이 그렇게 주택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에 미군 부대에서 월세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사택의 개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2016년도부터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아니 갑자기 뭐 사드 배치 안 된다 하면서 사드 배치 그 환경 영향 평가하고 연동을 해서 일반 주택도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네, 공사를 지연을 시키고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셔서 네. 그래서 그 사드 기지의 그 환경 영향 평가하고 연동을 해서 일반 주택의 건축을 평택시에서 지연을 시키니 그 결과 한 달이면 허가가 날 것이 그런 서류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요거를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건설이 2, 3년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서 미군 관련한 부동산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고 보도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건설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참여했던 한국 기업들 거의 다 보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 같은 그런 데에서 돈 빌려준 은행들도 상당히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 네, 평택에다가 그 중국 차이나타운을 대규모로 건설을 해서 그쪽으로 모든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또 춘천에 중도선사 유적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상들의 어리서린 그런 우리나라의 그 유적지를 선사시대부터 있던 유적지를 파헤쳐서 레고랜드라는 놀이동산을 만들고 그 일대를 또 대규모 차이나타운을 만든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조상이 누워계시는 우리 집안의 산산에다가 그 산산을 파헤치고 놀이동산 만들냐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기 그 중국 제가 감정이 격해서 죄송합니다. 제주도를 보십시오. 제주도에 차이나타운 들어오고 중국인들이 뭐 입주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범죄가 양산되고 있고요.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실명이나 얼굴을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왜 한국인이 계속 죽어나가야 합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나서서 한국인들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하는 일이 중국 공산당의 그런 한 부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우한폐렴 문제로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생활하고 경제가 엉망인 것도 화가 나고요. 저 여기
진짜 문재인 퇴진하라! 국민을 건강 책임 못 지는 문재인 퇴진하라! 국민을 재정권 수호 못하는 문재인 퇴진하라! 국정상관 정책임자 문재인 퇴진하라! 지금 이곳에서는 보면 이번 부정선거의 문제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여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평택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인 거지 이게 조금만 알려진다면 정말 국민적인 반향이 이렇게 국민적인 반향이 일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앞에 중앙일보가, 조선일보가, 동아일보가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다음 주 이곳을 다시 찾을 것이고 다음 주에는 동아일보까지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성수 변호사님의 고호 제창을 하고 저희가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좀 뒤로 돌아주십시오. 네. 중앙일보를 향해서 우리 마지막 부탁을 하고 네. 호소를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는 4.15 부정선거 진실에 관한 보도를 즉각 실시하라! 실시하라! 중앙일보는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고 4.15 총체적인 불법선거에 관한 보도를 실시하라! 실시하라! 네, 감사합니다. 외국까지 다 우리 공식 일정이 애국가 대상이 마지막입니다. 방송국에서도 하자고요. 어디 갔어?